오늘 상기 수술하실 환자분은 80세 남자 환자분입니다. 지금 현재 위에는 풀덴처를 그냥 사용하고 계시고요. 풀덴처는 특별하게 불편감을 호소하고 계시진 않습니다. 오늘 오신 주 이유는 지금 여기 하악 좌측 30번대 부위에 지금 요게 원브릿지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지금 앞에 있는 한 개 치아에 매달려 있는 상태이고 앞에는 지금 루트가 크라운과 지금 그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분은 요 두 개의 치아를 발치를 하고요. 오늘 임플란트를 세 개를 지금 식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 임플란트 세 개를 제가 정확한 위치에다 세 개를 식립을 하고 이 사랑니는 아마 임플란트와 큰 연관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수술하는 도중에 이 사랑니가 향후에 임플란트에 문제를 일으킬 거라고 판단이 되면 오늘 같이 뽑을 예정입니다. 어쨌든 오늘 편측으로 있는 세 개의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오늘 즉시 부활을 시행할 계획이고요. 오늘 사용한 임플란트는 덴티스에서 나온 SQ 임플란트를 가지고 오늘 세 개의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즉시 부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다가 조금이라도 아프시면 아버님 여기 뒤에 사랑니 있잖아요. 그거는 안 뽑으셔도 됩니다. 아주 깨끗하게 없습니다. 아버님 어금니랑 물어보세요. 다시 한번 다물어보세요. 아예 보시고 이렇게 여기 여기여서
수고하셨습니다. 뼈 갈아내거나 뼈 이식하러 다 끝나고 꺼내는 거예요. 좀 따끔따끔하시죠, 그죠? 그 좀. 아니야. 여기는 프로스킵 안 해. 네. 스킵 안 하려고 각도를 정확히 맞췄어.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왜 이분을 먼저 했냐면, 네. 이분은 여기서 다이렉트 만들어야 돼요, 사실은. 아, 네. 만들게. 위에 틀리가 있고, 네. 옆에 그 버터 이미지. 네, 수술 후의 소견입니다. 지금 수술 중간에 제가 각도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였고요. 왜냐하면 어버트먼트 레벨에서 그냥 즉시 부활을 바로 오늘 해버리려고 했기 때문에 각도를 가능한 한 잘 맞췄고, 각도는 언더컷 없이 잘 나온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보통 가운데 임플란트를 먼저 식립을 하고 이 각도를 기점으로 양옆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면 보통 각도를 맞추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환자의 그 수술 후의 사진을 좀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술 전의 상황이었고요. 지금 보면 여기서 부러져 있었고요.
그래서 이 30번대 치아를 다 발걸을 시행하였습니다. 지금 보면 덴처와 하악의 보철물이 지금 이렇게 기능이 되고 있었고요. 지금 보면 오늘 지금 3개 식립을 하였고 오늘 지금 어버트먼트 상에서 바로 레진으로 도우 스테이지에서 직접 체어사이드에서 즉시 부하 보철을 만들었고 양측의 교합은 동일하게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이 환자는 약 일주일 후에 실밥을 제거할 것이고 이 상태로 그대로 3개월까지 기다린 후에 임플란트의 안정성을 체크한 다음에 최종 보철물로 만들 계획입니다. 오늘 식립한 임플란트 SQ 덴티스 회사의 임플란트는 4.5에 10mm 3개를 식립하였고 3개 모두 초기 고정은 잘 나온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